사랑하는 삐둥이들아니요? 오늘은 엄마랑 유리랑 대결을 준비해왔어. 내가 요꼬맹이랑 대결을 하는 게 웃겨서 안 하고 있었는데 유리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. 엄마, 작은 고추가 매운 것도 몰라? 유라, 그런 이상한 말들은 어디서 배워오는 거야? 이거 채린이 언니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야. 세상에나, 엄마가 조만간 채린이 좀 만나봐야겠다. 우리 예쁜 엄마는 금쪽이는 못 깨는 타월을 준비했고, 우리 귀여운 유리는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월을 준비했어. 엄마가 회오리 점프를 알아? 두두두두를 아냐고? 그거 대충 돌려서 점프하고 대충 매달려서 옆으로 걷는 거 아니야? 이럴 수가. 엄마가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? 유라, 아무리 너가 내 딸이라고 해도 안 봐줄 거야. 엄마 성격 알지? 우엥, 그래도 조금은 봐줬으면 좋겠는데? 사랑하는 삐둥이들,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고 저기 위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할게. 엄마 나도 알아. 좋댓구알 좋댓구알. 유라,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라니까. 채린이 언니가 유튜브 하는데 좋댓구알 좋댓구알 이거 하면 구독자랑 좋아요 많이 는다고 했거든. 유리는 채린이 언니가 좋아? 당연하지. 채린이 언니는 착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유리랑 잘 놀아주잖아. 엄마도 채린이 보러 놀이터 한번 가봐야겠다. 좋아, 엄마랑 그네도 타고 탕후루도 먹을래.
Thank you.